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리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대학원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조금 더 풀겠습니다. 좋아요. 대학원이 학비가 비싸잖아요. 조금만 검색해도 학비가 얼만큼 비싼지 아실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또 했었습니다. 대학원을 갈까 말까, 그리고 논문 때문에 또 논문으로 내가 졸업할 수 있을까 못할까 뭐 등등등등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의 끝에 결정하게 되어서 대학원을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대학원이 학비가 어마무시하게 비싼 거예요. 저때가 대략 한 65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예체능인데 왜 이렇게 비싼지는 모르겠어요. 모든 예체능 다니시는 대학생, 대학원생들도 엄청난 의문점이 많겠죠. 아무튼간 650만 원 돈을 벌기에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알바를 통해서 650만 원 돈을 내가 충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수업 시간 때문에 내가 일을 내가 과연 사장님들이 허락을 해 줄까?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근데 제 지인이 방법을 알려주었죠. 그게 뭐냐? 조교 생활입니다. 자, 저는 그 지인 말을 듣고 그 해당 대학교 내에 조교가 있어요. 그걸 보고 나서 검색을 했죠. 그걸 어떻게 검색을 하냐? 학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십시오. 아무튼 그걸 보고 나서 엄청 찾고 엄청 지원하고 아무튼 결국 조교 생활이 되었습니다. 좋아요. 자, 근데 첫 번째 조교 생활을 하게 된 게 뭐냐면 행정 조교였죠. 행정 조교가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행정에 관련된, 쉽게 말해 그게 뭐냐, 수납 받고 모든 행정 논문 그런 뭐 잡다한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리고 관련된 학과를 한 3개인가 4개인가를 관리를 해야 돼요. 아, 2개인가? 아무튼가 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학과에 맞게, 아니, 뭐 졸업에 대한 기준이든 또는 뭐 시험에 관련된 정보든 공지죠. 공지든. 그리고 또 뭐였냐? 좀뭐 학교 수업에 관련된 애로사항들을 다 맞는 거예요. 쉽게 말해 뭐 상담센터? 뭐 그렇게 말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 쉽겠죠. 아무튼 그런 거에서 6개월 동안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6개월이냐? 엄청 시키는 대로 했죠. 거기에서도 되게 골 때렸던 게 뭐냐면, 와, 여성들밖에 없었어요. 남자는 저 혼자고. 조교님, 남잔데 왜 이거밖에 못해요? 조교님, 남잔데 이거 좀 주십시오. 조교님, 남자라서 다 시키는 거예요. 뭐 힘든 거든, 무거운 거든, 뭐 더러운 거든, 뭐든 다! 이런 사항이 있었죠. 근데 딱한 가지는 좋은 점이 있었어요. 여성분들이라서 그런지 맛집들을 기가 막히게 어마무시하게 잘 알아서 그 6개월 동안
맛있는 걸 많이 먹었습니다. 좋아요. 이때만 좋았죠. 근데 나머지 생활이 좀 많이 힘들었죠. 뭐 화분에 물을 줘야 된다. 뭘 줘야 된다. 뭐 화분을 무거우니까 들어서 다른 데로 뭐 배치를 해라. 뭐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 시켜요. 저는 행정조교인데 행정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배울 줄 알았죠. 배울 줄 알았는데 이런 행정에 관련된 것들은 그 여성분들, 그 선생님들이 다 하시고 저는 쉽게 말해 싸게 쓰는 청소 미화원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원생이니까 수업이 뭐다낮 시간대든 오전대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꼭 채워줘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있었죠. 물론 뭐 노동법에 의해서 그 시간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좀 요런 거에 좀 약간 유도리 있게 좀 못했어요. 살짝 뭐 수업 가는데 뭐 눈치 보고. 그리고 제가 또 본의 아니게 성격이 좀 수업하기 뭐 30분 전이든 뭐 10분 전이든 뭐 아무튼간 좀 미리 가서 해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라서요. 그걸 가지고 그 여성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조 교수님, 수업 10분 전에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뭔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여기 제가 근무하는 근무하는 건물이랑 다른 건물이랑 이동하는 또 거리도 있고. 그리고 간다고 해도 뭐야? 거기 안에서 뭐 레포트가 있을 거고, 그리고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뭐든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눈치 주고 설령 10분 간다고 해도, 10분 전에 간다고 해도 그게 다 되겠어요? 안 돼요. 어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약간 말투가 조교님 말을 잘안 쓰고, 저기요,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뭐 했지, 지 했지, 뭐 했지, 막 약간 살짝의 애매모호한 그런 기분 나쁜 톤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행정소견 약간 6개월 동안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조금 있었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해야 되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6개월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뭐라 그럴까? 더 이상 조교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잘린 거죠.